지난 5월 24일 개최된 제2회 인권축제 다시 만난 세계에서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씨의 강연과 녹색당 부스 운영에 대해 학내 축제에 특정 정당이 참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축제 기획단원인 B씨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한 A씨는 우리 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B씨로부터 인권 침해 신고를 당한 후 인권센터로부터 피신고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센터의 미숙한 행정처리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노동조합 측에서 올해 8월 치러진 6급 승진시험 합격률이 약속됐던 50%를 넘지 못하고 40%에 그친 것에 대해 학교 측에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여 학생회 재개편 요구회안에 관한 학생 총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내 자치기구의 회칙 미비, 소통 창구 부족, 학생들의 공격적 의견 표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렸던 신촌 물총축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잇따라 게재됐습니다. 지난 7월 14일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 여러 학내 게시판에 신천지 위장단체로 추정되는 한국 브레인연구소의 게시물이 부착돼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9월 넷째 주 YBS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4일 개최된 제2회 인권축제 다시 만난 세계에서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인 신지혜 씨의 강연에 대해 학내 축제에 특정 정당이 참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29대 총여학생의 모음에선 이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장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4일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 백양로와 학생회관 앞에서 제2회 인권축제 다시 만난 세계가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인권축제의 무대 행사에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인 신지혜 씨가 강연에 오른 점과 녹색당 부스가 설치돼 운영된 점에 대해 우리 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학내 인권축제에 참여한 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27일엔 제2회 인권축제 기획단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됐고 지난 6월 22일 기획단은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련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인권축제 기획단은 입장문에서 신지혜 씨를 시장 후보로서가 아닌 청년이자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초청했다고 말하며 정치적 결탁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녹색당 부스에서 인권정책을 소개한 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총여학생의 모음 퇴진 서명운동단체 우리들은 모음을 반대합니다는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란 제목이 이미 선거유세정이 제목이었으며 인권축제에 녹색당만을 초청한 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연 중엔 신지혜 전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유세적 발언들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으나 현재 강연의 녹음 파일 및 속기록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권축제 이후 녹색당 후보의 연설 논란에 대해 축제를 주관한 총여학생의 모음의 입장문이 전혀 없었던 점 또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무반은 총여학생회가 공약사업으로 인권축제를 주관했고 기획단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개설된 인권축제 기획단 페이지를 통해서만 입장문을 게재한 사실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선 총여학생회가 인권축제 기획단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만 입장을 표명한 건 총여학생회와 기획단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권축제 기획단에선 인권축제가 모음의 공약 사업이었다는 점은 맞지만 총여학생회 집행부의 업무와 인권축제 기획단의 업무는 분리됐었다고 밝혔고 총여학생회 모음에선 현재까지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모음의 존폐까지도 갑론을박이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총여학생회에선 사건에 대한 조속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책임 있는 태도의 소통을 통해 우리 대학교 학생 사회의 안정을 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BS 뉴스 장효진입니다. 우리 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 침해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을 배려하지 못해 미숙한 행정처리를 지적받았습니다. 오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우리 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인권축제 기획단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5월 25일에 인권축제 기획단원인 B씨에게 은하선 작가의 강연 당시에 있었던 시위대와의 폭행 사건에 관해 물었지만 도리어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권축제 기획단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인권축제 기획단 측은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5월 25일로부터 일주일 후 A씨는 우리 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란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인권축제 기획단원인 B씨가
A씨를 인권센터에 인권침해로 신고했단 겁니다. 해당 신고는 5월 25일 인권축제 공연 준비 중 A씨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이에 인권센터에 조치를 요청한다란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인권센터에선 해당 신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신고인으로서의 A씨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인권센터 측에서 A씨에게 신고 내용을 무시할 시 학과장에게 연락이 갈 거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한 겁니다. 또한 A씨는 인권센터로부터 방학 중에도 부르면 나와야 하고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란 말을 들으며 피신고인으로서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신고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공식 홈페이지에 규정과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겁니다. 이후 A씨는 인권센터에 방문해 미숙한 행정처리에 관해 인권센터장의 사과를 서면으로 직접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인권센터 측에선 본 기관이 작년 3월에 만들어져 행정처리가 완전히 시스템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인권센터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BS 뉴스 오은영입니다. 우리 대학교 노동조합 측에서 올해 8월에 실시된 6급 승진시험 합격률을 두고 학교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승진시험 이외에도 학교 측과 노동조합 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백양로를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마주치는 현수막입니다. 우리 대학교 노동조합 측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내건 현수막으로 올해 8월 치러진 6급 승진시험이 화근이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 6급 승진시험 50% 이상의 합격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40%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우성 총무부처장은 50% 이상의 합격률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만약 노조의 주장과 같이 매번 50% 이상의 승진을 하게 된다면 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어 결국 100% 승진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은 낮은 승진율과 더불어 신입 직원의 호봉이 10단계나 낮아진 점과 직급별 호봉 상한제가 있는 점 또한 문제가 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생협약을 원처 무효화할 것과 6급 승진시험을 전면 폐지할 것, 신입 직원 초임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우성 총무부처장은 교직원 초임급여가 타대학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이전보다 낮춰진 것도 사실이지만 3년 후 승진시험에 합격하면 상당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므로 정년 때까지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교한다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측은 6급 승진시험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학교가 경비노동자들의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며 학교 측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과 노동조합의 꼬리를 문 긴 갈등이 상생과 협력으로 풀어지길 바랍니다. Y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6월 실시됐던 총여 학생회 재개편 요구안에 대한 학생총투표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회칙 미비, 소통 창구 부족, 학생들의 공격적 표현이 그 내용입니다. 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대학교에선 총여 학생회 재개편 요구안에 대한 학생총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학생총투표는 55.16%의 최종투표율로 개표됐고 찬성약 82%, 반대약 15%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학생총투표 진행 과정에서 학내 자치기구의 회칙이 미비하고 표현이 모호해 해석에 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로 총유학생회 재개편에 반대하는 학생 모임 우리에게는 총유학생회가 필요하다 측에선 총유학생회 측이 총학생회 측을 따름으로 회칙 중 본회의 회원이란 표현을 총유학생회원으로 해석했고 따라서 학적상유학생 10분의 1 이상이 발제하지 않고 46.8%만이 투표한 학생총투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측 제20조의 과반수 찬성이 학생총투표 참여 인원과 학적상 총학생회원 중 무엇을 과반수 찬성이냐에 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임시 제6차 중은위 회의를 통해 학생 총투표 참여 인원의 과반수 찬성하에 투표가 가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투표 시행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중은위와 총유학생회 등의 학내 자치기구에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해 건강한 공론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 예로 총유학생회 재개편 관련 간담회에서 일부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렴될 방법이 미흡해 논의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18차 중은위에선 회칙과 세칙 재정비를 위한 법제위원회 위원 모집 시행이 결정됐고 총유학생회는 입장문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공론장을 마련해 학생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NS 등의 매체에서 학생 총투표와 관련한 학생들의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혐오 표현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중은위 및 총유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과 에브리타임 게시판 등에서 욕설을 비롯한 공격적인 댓글과 게시글이 게재된 겁니다.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중은위원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더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욕만 하고 끝나는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중은위는 여러 차례 공지사항을 통해 도를 넘은 공격적 표현에 자제를 요청했고 총유학생회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세학생사회의 민주적인 공론장을 위해선 앞으로 학생 자치기구와의 소통창구 마련과 확실한 회칙 제정, 나아가 건전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학생들의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정은재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렸던 신촌 물총축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잇따라 게재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물총축제에 관해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습니다. 글 작성자는 축제 소리가 학내 중앙도서관에서 들릴 만큼 시끄러웠으며 길을 가던 중 한 축제 참가자가 자신의 가슴에 물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중 질서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행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물을 뿌렸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연세로에 거주하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물총축제 당일 아침에 밖에서 누가 막 시끄럽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물에 젖은 꼬마 3명이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쓰게 해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갔는데 몇 걸음 채 떼기도 전에 남녀 2명이서 막 얼굴에 물총을 쏘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엔 2015년과 2017년에도 소음 문제와 행인들의 피해를 알리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촌 물총축제의 피해는 작년보다 통제를 강화했음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제를 주최한 문화기획단체 무언가의 김동아 PD는 올해 행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물과 관련된 구조물이 있는 곳엔 이중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작년보다 안전 요원을 확충하고 외부 경호업체도 고용하여 안전 통제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전 통제를 강화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통제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도심 속의 축제인 만큼 원천적으로 문제를 막을 순 없지만 전문 인력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제를 후원한 서대문구 문화체육관은 내부적 검토와 외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앞으로의 축제 형태와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퍼스와 근접한 연세로의 물총축제, 참가자와 행인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우리 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신천지 위장단체로 추정되는 한국 브레인연구소의 게시물이 부착됐습니다. 이에 홍보 전단지에 거민과 철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학내 게시판에 거민을 받지 않은 브레인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아르바이트 홍보 전단지가 부착됐습니다. 해당 홍보 게시물을 부착한 한국 브레인연구소가 신천지 위장단체일 거란 의혹이 제기되며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엔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 부착된 한국 브레인연구소의 홍보 전단지 사진과 함께 해당 단체가 신천지 위장 포교 활동을 하는 곳이란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 거민을 받지 않은 해당 게시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이를 확인한 후 제1공화권과 제4공화권에 부착된 전단지를 직접 철거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전단지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전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학우가 연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단지를 뗀 것입니다.
또한 교내 게시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은 대자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 복지처와 같은 교내 기관에 검인을 받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인받지 않은 홍보지들이 아직도 많은 게시판에 철거가 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각 건물의 관할 부서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검인과 철거에 대한 특정 매뉴얼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 있었던 해당 전단지는 3.15 17일엔 철거가 돼 있었으며 관리실은 검인 도장이 없었기에 해당 게시물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이 부착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주간 학생회관과 위당관 그리고 교육과학관엔 홍보 전단지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교목실에 따르면 캠퍼스 내 종교단체의 진입은 전도뿐만 아니라 게시물 부착에서도 본 부서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술정보원과 총무처 그리고 학생복지처는 검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판단되는 게시물에만 검인 도장을 찍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도서관 통합관리실은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돌며 철거 작업을 하지만 검인 도장이 없는 홍보지 중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은 굳이 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되므로 외부단체의 홍보 전단지 검인에 대한 학교 측의 사전 조치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YBS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가오는 9월 19일엔 합동응원전이, 10월 5일과 6일엔 연고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2018 정기 연고전에서도 오전 전승 신화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